요즘 신년 인사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신년 인사회에서 각각 마을 민주주의와 지역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2016년 술술! 성북구가 제시한 2016년 정책 방향은 더불어 행복한 동행입니다. 지난 1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 성북구 신년 인사회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마을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6년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의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과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와 아파트 공동체 문화 선도 그리고 주민 주도의 구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신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새해 소망과 서울시장에 바라는 영상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6년 노원구의 최대 역점 사업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입니다. 김성환 구청장은 같은 날 이루어진 신년 인사회에서 차량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차량기지 이전 부지인 남양주 진접지구에는 대체기지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 1,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019년 기지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됩니다. 이후 창동과 상계동 일대에 한류 열풍을 위한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고 강남 코엑스급 복합 쇼핑몰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잠만 자는 곳 노원구를 동북권 경제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원이 배드타운인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8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해로서 자리매김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노원구는 복지와 교육, 일자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구민의 집이라는 마을 공동체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